말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경상남도 거제시가 되겠습니다. 손꼽아 기다려온 해발 100m 맑은 숲속에 정남향 그리고 최고급 시스템 창호까지 설치되어 있는 고급 전원주택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매물일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에 자료 둘러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자, 뒤편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해발 100m인데요. 거제하면 무조건 바다를 생각을 하시는데 오늘 매물은 조금은 특별합니다. 숲속 해발 100m입니다. 자, 보실까요? 뒤편에서 본 것입니다. 오늘 매물 밑에 여기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정남향입니다. 정남향의 햇살 하루 종일 들어오는 곳입니다. 주변에 보시면 전원주택들 외지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아주 청정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차량 주차 가능하고요. 이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뭐 이쪽 저쪽 다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 우리 본체 이쪽이 현관입니다. 현관이고요. 이쁜 정원. 네. 이 분재들을 그냥 거의 다 심어 옮겨 놓으셨다고 보면 됩니다. 수영이 너무너무 이쁜데요.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옆쪽. 지금 여기 데크가요. 쭉 둘러서 쭉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 땅 딛지 않으시고 쭉 그냥 이렇게 다니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온돌방 아궁이가 따로 있습니다. 이쪽도 현장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뒤편. 뒤편으로 갑니다. 뒤편 보고 계신데요. 자, 여기가 아궁이가 있는 온돌방이 따로 있습니다. 내부에서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뒤편에 넓은 텃밭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자, 그리고 다음 컷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데크 이렇게 또 밟고 다니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내려가셔도 이쪽 정원으로 내려가실 수 있고 또 이쪽으로 내려가셔도 이쪽 정원도 네, 같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살짝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지금 돌담 쌓아놓는데요. 이 돌담도 너무 이뻐요. 자, 그리고 이 조경수들 현장 영상에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쪽이 있죠. 요렇게 우리 매물 뒤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로를 미리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이쪽 주택도 추가 건축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볼까요? 네, 상공에서 본 경계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서 설명드릴 게 조금 있습니다. 자, 앞쪽에 여기 맑은 천이 요렇게 쭉 내려갑니다. 정말 청정한 천이 쭉 내려가는데요. 자, 우리 매물 여기 이쪽에다가 추가 건축도 가능합니다. 추가 건축이 또 가능하고요. 이쪽 뒤편에도 추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자, 그러면 매물 현황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물 번호는요, 1001번이 되겠습니다. 1001번이 되겠고요. 면적은 2373제곱미터. 718평입니다. 718평. 면적 꽤 넓습니다. 그죠? 그리고 건축 면적 연면적. 연면적이 57.3평입니다. 지목이 그 중에 대가 285평이고, 나머지는 전답, 임야, 요렇게 돼 있습니다. 도로도 있고요. 방은 3개입니다. 3개고, 다락방이 1개 있으니까 총, 뭐, 다락방까지 하면 4개 정도가 되겠네요. 4개. 화장실 3개고요. 일반 목구조입니다. 2015년 10월 사용 승인 받았고요. 2층에 남향입니다. 광역 상수도 이용을 하고요. 기름보일러와 아궁이 난방. 주차대수는 뭐 3대, 뭐 4대까지 가능합니다.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가축 사육은 전축종 제한받습니다. 계약 후 1개월 이후 입주 가능하고요. 특장점 보시겠습니다. 손꼽아 기다려왔던 바로 그 집입니다. 경남 거제의 고급 전원주택이고요. 해발 100m 청정지역 숲속에 맑은 천과 정남향의 햇살이 좋고 넓은 텃밭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에 직접 의뢰한 친환경 힐링 목조주택이고요. 표고버섯도 재배하고 고로쇠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고 온돌방도 있고요. 또 추가 건축이 가능합니다. 이쁜 정원과 정원 분재들 그리고 최고급 시스템 창호 독일제 앤썸 확인하십시오. 한샘 주방가구 있고요. 거제 자윤 휴양림이 3분, 해수욕장 8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힐링까지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매매가 8억이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이분 항공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힐링하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다 체크를 하셨을 겁니다. 자, 오늘 매물요, 거제에서는 좀 특별합니다. 해발 약 100여 미터에 위치를 한 청정 지역의 작은 마을, 거기에 있는 주거주택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올라오는 도로 보시면 완벽합니다. 포장 다 돼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 맑은 실개천 물이 쭉 흘러내려갑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물소리가 너무 좋네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오시면 자, 여기는 지금 아래쪽은요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참나무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 나무들은 여러분 고로쇠 아시죠? 네, 고로쇠 나무들입니다. 고로쇠 수액 이렇게 해서 또 먹기도 하고 하신다는데 무엇보다 밑에 아래쪽에 표고버섯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하고 계시네요. 이 공간 자체는요 오늘 매물 포함 다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건 나중에 혹시 뭐 매수하신 후에 주택을 짓고 싶으시다면 토목을 좀 해야겠죠. 승토 작업을 좀 해서 조금 높여 가지고 개울을 바로 앞에 두고 이렇게 주택을 지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쪽 살짝 한번 이쪽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래쪽 여기 아래쪽 우리 매물이에요. 주택은 한 채 충분히 지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고구마 자라고 있는 여기도 우리 매물이고요. 자, 이렇게 바로 앞에 오늘 매물 보고 계십니다. 너무 이뻐요. 자, 그리고 여기 담장을 보시면요 돌로 해서 담장을 쭉 옆으로 연결을 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합니다. 이쪽이 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들어오시면 야외 수도도 보이고요. 그 다음 이쁘게 만드신 정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 야외 수도는 총 4개입니다. 4개 상수도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 이쁜 화분들이 쭉 있습니다. 자, 볼까요? 지금 뭐 살구부터 해서 매실이군요. 매실도 있고 정말 다양한 꽃들과 작물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예. 자, 이 꽃들은요 직접 이제 심으신 것도 있고요, 또 분재 키우시던 분재를 또 이렇게, 이렇게 직접 옮겨서 또 키우고 계신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고 어디 쪽으로든 해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우리 매물 굉장히 우람해 보이죠? 네. 자, 차가 올라가는 쪽은 현무암으로 해서 쭉 또 해 놓으셨어요. 물론 뭐 뒤임석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자, 여기 석축 해놓은 거 한번 보실까요? 아주 튼튼하죠? 네. 자, 여기입니다. 네, 이뻐요. 내부는 제가 잠시 후에 안내해드릴 거고요. 자, 이쪽은 또 잔디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디마당 되어 있고, 곳곳을 한 번씩 좀 볼까요? 자, 이런 자연석 돌도 있고요. 이런 거 보시죠. 네, 이런 거는 꽤 오랜 시간, 그죠? 이런 수영을 가꾸려면, 잡으려면 또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곳곳에 아주 그 나지막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수영이 이쁜 나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거의 분재에서 다 옮겨온 듯한, 그래서 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자리를 잡은 듯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소나무도 있고요. 자, 여기 내려가는 오르락 내려가는 계단 있죠? 아랫단 정원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소나무 있고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정화조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에서 쭉 뒤편에 있는 우리 전까지 이어지는 우리 매물, 바로 옆에 여기 우리 매물이에요. 포함이 됩니다. 도로 형태로서 쭉 뽑아놨습니다. 미리 준비해놨고요. 뒤쪽에도 주택은 또 지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동백 같은데요. 자, 이런 이런 아주 튼튼한 돌도 많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죠. 거의 다 지금 화단에 분재에 막 이렇습니다. 이쁘게 잘 키우고 계시네요. 제가 분재상 같네요. 이런 꽃도 이쁘네요. 네. 자, 계속 옆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려한 꽃들로 또 정원을 꾸며 놓으셨고요. 자, 이쪽이 현관입니다. 현관. 현관 쪽 나중에 제가 또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리가 있습니다. 보리. 보리가요, 너무 순해서 사람 곁에 잘 안 와요. 보리 안녕. 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오른쪽 편 이쪽입니다. 이쪽에도 단풍나무로 된 분재 같은 게 또 있습니다. 옆으로 쭉 해서 연산홍과 철쭉들이 쭉 있고요. 또 여기는 블루베리 또 키우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쪽 살짝 한번 보죠. 온 김에. 자, 주택 살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마 쪽도 그러고요. 데크가요, 한 바퀴 쭉 도시면 땅을 절대 밟지 않도록 해놨습니다. 데크로 다 둘러놨고요. 오른쪽은 지금 대나무로 해서 대나무 밭이 옆으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나무 소리가 참 좋아요. 바람 소리가. 네, 여기 아로니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여긴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창고 살짝 보여드릴게요. 창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집을 가꾸시는 데 필요한 것들 다 있습니다. 공구들 다 들어와 있어요. 뒤편도 보시죠. 지금 앞과 뒤가 같이 그 개방형으로 튀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채광도 아주 좋고요. 밝고 좋습니다. 자, 다음 또 갑니다. 자, 여기 야외 수도 또 있죠? 야외 수도. 예, 야외 수도 두 개입니다. 아, 총 지금까지 두 개 보여드렸어요. 전체는 총 네 개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말 그대로 뒤편에 있는 전, 텃밭으로 지금은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살짝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 가지부터 없는 게 없습니다. 오이도 있고, 고추, 뭐 다 있습니다. 상추도 있고, 저 뒤편에 바람개비 돌아가는 곳 있죠? 저기까지 오늘 우리 매물이에요. 뒤편, 빨간색 돌아가는 곳. 자, 그리고 뭐 이 정도만 해도 가꾸시는 데는 시간이 소일거리로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네. 좋아요. 자, 이쪽 공간까지는 해서 주택을 하나 더 지으셔도 충분해 보입니다. 원하신다면이죠. 예.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야외 수도 있고요. 아, 제가 뒤쪽에서 하나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그 기름 보일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우리 매물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기름 보일러 외에 하나 더 가볼게요. 이쪽에서 보여드리고 가야겠습니다. 자, 여기 굴뚝이 하나 있습니다. 굴뚝이 있는 이유를 잘 아실 거예요. 네, 구들빵이 하나 있습니다. 아궁이 구들빵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자 여기에요. 예, 아궁이가 있습니다. 아, 불을 한번 넣으면요 한 5일 정도는 그 온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 그 이름 있으신 분에게 구두를 시공을 했다고 하니까요 따뜻하게 또 황토방처럼 온돌방 이렇게 지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데크가 이어지고 있고요. 옆으로 갑니다. 자, 이쪽이 옆이죠. 네, 옆쪽입니다. 자, 이쪽에서 살짝 한번 올라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데크가 옆으로 쭉 이어져요. 그죠?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전체적인 것들은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을 내려가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네. 자 여기 일단 지금은 물이 내려가지만 이쪽은 이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매물 뒤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편도 산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제 외부는 거의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내부 들어가서 내부를 꼼꼼하게 한번 더 오늘 매물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내부 들어가기 전에 여기 현관 앞쪽에 데크로 해서 공간이 앞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시원한 전망과 함께 바람도 아주 잘 들어옵니다. 여기 뭐 그 안쪽에 정남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햇살은 하루 종일 들어오는 데다가 맛한기가 되니까 그냥 시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현관문 보시죠. 네, 현관문 어우 이뻐요. 딱 오늘 집에 어울립니다. 자 들어갑니다. 현관 전실 쪽입니다. 신발장이 아주 크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에 바닥은 타일로 깔끔합니다. 면적이 꽤 넓습니다. 네, 자 안쪽으로 자 여기가 이 현관 중문인데요. 자 오늘 매물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게 그 목조 주택인데 이게 다 지금 자작나무로 되어 있어요. 문 틀부터 시작을 해서 몰딩 뭐 모든 것들이 이 자작나무를 고급스럽게 마무리를 해놨고요. 자 여기도 지금 여기 이 나무를 빼면 뒤쪽이 산 쪽으로 전망이 확연히 드러나도록 창문을 또 개방 있게 해놨고요. 자 위치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주방과 거실 그리고 2층 다락이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다락 공간 쪽으로 가도록 계단이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2층 올라가는 계단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쪽에도 욕실이 하나 있고요. 자 정리하면 1층에는 방이 하나, 욕실이 이제 두 개가 되겠죠. 욕실 둘, 거실, 주방, 다용도실이고요. 2층에도 네, 방이 있고요. 방은 두 개죠. 방은 두 개, 그 다음에 욕실이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왼쪽부터 보죠. 왼쪽입니다. 한 바퀴 쭉 돌게요. 쭉 보시겠습니다. 옆으로 약간 길어 보이는 형태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직사각형 형태는 아니에요. 자, 위쪽도 한번 보시고요. 층고가요.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8m 이상 나올 듯 합니다. 층고가 아주 높게 되어 있습니다. 단열 난방 이런 것들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제가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실 쪽 보죠. 자, 거실에 이 담금주입니다. 예. 하수오가 거의 답니다. 하수오 말고 좀 더 있어 보이는데 이건 뭐 드리고 가는 건 아닙니다만 좋습니다. 담금주 이 친구들을 위해서 아마 이걸 만드신 것 같아요. 특별히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엄청나네요. 네. 자 그리고 앞쪽 창호가 있습니다. 창호도 밑에 위쪽에서 뭐 전체 시원하게 산 하늘 모든 전망들이 다 나오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창호는요 독일제 앤썸입니다. 앤썸이 보통 이제 우리 패시브하우스나 이런 쪽에 단열 전문입니다. 난방 단열 전문의 독일식 고급 시스템 창호입니다. 이 앤썸을 썼다라는 것 자체는
여기를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자재 값이나 이런 걸 많이 투입을 했다라고 딱 그냥 보시면 됩니다. 창호는 앤섬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요, 고급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쭉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옆으로 해서. 그 다음, 여기 보시죠.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목재들이요. 다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로 해서 다 시공을 되어 있고요. TV 월 쪽도 마찬가지고요. 위에 천장 쪽 한번 보실까요? 천장 쪽도 모두 자작나무입니다. 자, 그 다음 옆으로 가볼게요. 이 소파가 굉장히 크죠. 네, 소파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시원하게 앞쪽 전망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 주방입니다. 주방도요, 면적이 꽤 넓습니다. 여기 식탁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 식탁 자리에서 식사하시면서 바깥쪽 멀리 산 전망까지 다 확보하면서 식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주방이요,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우, 주방도 꽤 넓게 잘 뽑아놨습니다. 한샘 브랜드로 되어 있고요. 상하 원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그 면적 자체가 넓다 보니까 오른쪽에 상부장을 넣는데도 시원하게 느껴지죠. 왼쪽에 창이 또 그죠? 크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방 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아주 멀리까지, 그죠? 여기서 현관 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안방까지 가시는데도 한참 걸려요. 자, 그리고 여기 인덕션 취사하고요. 게스트도 아주 크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 자리가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이쪽엔 또, 그래도 이쁘네요. 자, 이쪽이 다용도실입니다. 이쪽에 냉장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조주방 역할을 하는 LPG 가스가 또 있고요. 냉장고, 세탁기도 있고, 이쪽 바깥쪽을 나가시면 텃밭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텃밭에 작물을, 야채나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오셔서 바로 세척하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주방 쪽은 높이가 이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해 보이고요. 좋습니다. 자, 이쪽 다락 공간이 있는데요. 다락 공간 살짝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다락 공간 궁금해 하실 테니까. 다락 공간 이쪽도 방으로 사용해도 될 듯한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물건을 넣고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위에 바로 채광이 들어오니까 뭐 불을 안 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그 매수하신다면 방으로 한번 서재나 이런 공간으로 한번 꾸며보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그 다음 또 옆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가족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 욕실, 가족 욕실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깔끔하고요. 바닥 난방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 거제 지방은 그렇게 추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 난방은 하지 않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창이 하나 있죠. 곳곳에 뒤쪽과 함께 바로 나갈 수도 있고 환기가 또 잘 되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에 온돌방이죠. 저기 바깥에 아궁이가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에 아궁이 있고요. 이쪽으로 바로 나갔다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문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온돌방, 여기 아궁이 온돌방입니다. 자, 벽지는 한지로 되어 있군요. 밑에 바닥 보실까요? 종이장판으로 되어 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창도 시원하게 또 나 있고요. 창호를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사용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쪽 안방 쪽으로 가볼게요. 가기 전에 계단 아래쪽에 계단실 아래 창고가 하나 또 따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안방입니다. 자, 안방 보실까요? 오른쪽이 이제 침실 공간, 왼쪽이 욕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가구나 이런 것들은 뭐 드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왼쪽 창호 한번 볼까요? 침대 바로 옆쪽에서 산쪽 하늘, 뭐 푸른 모든 전망들이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침대가 들어오고 장롱 들어오고도 아주 공간 넓어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갈게요. 자, 여기 왼쪽에 붙박이장 따로 있습니다. 조그만 붙박이장이 있고 그 다음 오른쪽이 안방 욕실입니다. 아무래도 가족 욕실보다는 이쪽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훨씬 더 넓군요. 자, 그러면 1층은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2층으로 올라가서 잠시 후에 내부 공개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2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2층 보시면 올라가는 길 여기 뭐 벽면이고 뭐고 다 자작나무입니다. 자, 밑에 요 바닥은 아니고요. 네, 계단은 아닙니다만 자, 이쪽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위에서 한번 위에 한번 보시죠. 등도 아주 이쁜데다가 밑으로 살짝 한번 볼까요? 꽤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갑니다. 여기 앞에 지금 발코니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자, 여기가 이제 방입니다. 2층에 방. 2층에 방은 하나입니다. 2층에 방은 하나고요. 저쪽 다락 공간까지 하면 이제 두 개가 되겠고요. 다락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방으로 표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일단 이쪽 공간 방을 보고 계십니다. 이쪽에도 수납 공간 담금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도 그죠? 애주가신가 봅니다. 자, 상부에 창이 지금 다 있습니다. 상부에 있는 창도 다 엔섬으로 해서 채광 뭐 이런 것들 다 잘 되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2층에 욕실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그죠? 예. 네. 여기 보면 좌우측으로 창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막힘이 전혀 없습니다. 훨씬 더 개방적으로 느낌이 보여지고요. 자,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얘가 지금 그거예요, 여러분. 네, 담금주들이 있는 공간. 자, 나가서 이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어옵니다. 자, 이제 밑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마무리 짓게요. 자,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거제입니다. 거제. 거제 하면 뭐 다들 이제 바다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오늘 매물은 조금 특별하게 거제에서도 아주 청정한 지역에 해발 100m 고지에 조그만 그 마을, 거의 다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 위주예요. 이런 전원주택 마을, 그 마을 안에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면적도 꽤 넓고요. 정원이나 조경 아주 완벽합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재배 가능하고요. 텃밭도 있고 고로쇠 나무도 우리가 또 수액도 채취해서 드실 수도 있고요. 뒤편은 또 주택도 또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을 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 매물 내부도 다 보셨는데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충분히 검토 후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몰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풍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